다리를 다 조립하고 난 다음에 촉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정리를 해주고 레벨링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레벨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의자가 끄떡거리면 안 되잖아요. 수작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총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 차이 때문에 이런 끄떡거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자기 작업장에서 최대한 평면인 데를 찾아서, 그죠? 찾아서 의자를 끊쳐놓고, 그죠? 레벨링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당초에 제가 그 디자인했던 높이는, 의자의 높이는, 이 스툴의 높이가 350입니다. 자판 상부에서 저 하부까지 350인데, 조금 낮은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다리를 적게 자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 360 정도로 맞출 생각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레벨링 방식은 뭐 이렇게 팽팽한 데 놓고 이렇게 연필 선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어서 잘라서 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방식, 그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해볼까 싶은데, 자, 먼저 볼까요? 이 의자가 이래 찌그러지는지, 이쪽으로 찌그러지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죠? 뭐,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재어봐도 되고요.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재도 됩니다. 높이가, 다시 재보면, 388을 모으고요. 여기서도 재보면, 387 나오는데, 그냥 맞다고 보겠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렇게 끄떡거리잖아요. 지금 안 끄떡거린 상황에서 지었으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기 같은 걸로 안 끄떡거리게끔 이렇게 하나 받쳐주면 안 끄떡거리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이번에 방식은 이런 찌그를 이용해서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평면이고 여기가 평면이니까 같은 높이로 그어줘서 잘라주면 나랑 같은 평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자가 끄떡거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원리 자체는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고 그어줘서 여기는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서 그어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긋고 긋고 하면 해서 톱질을 하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긋지는 않고 톱으로 바로 그죠? 바로 어느 정도 자르는 방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안 끄떡거리는 상황에서, 안 끄떡거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톱질해서, 그죠? 톱질을 해서, 연필선을 그은 듯한
느낌이 나겠끔 이렇게 잘라주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어디로 볼까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톱 자국을 미리 이렇게 내놨습니다. 내놓고 다시 톱으로 잘라주면 뭐 나중에 그 바닥을 다시 그 다리 바닥을 다시 대패질을 해주는 일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개 하고 나머지 두 개 해서 레벨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연필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 연필 선대로 자르는 방식을 기존에 사용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톱을 넣어서 재차 톱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칼금 역할을 하게끔 톱을 넣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밑에도 보면 그죠?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톱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자, 요렇게. 톱에, 톱을 넣어놓기 때문에, 그죠? 그죠? 자.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리네요. 이쪽으로. 그래도 약간 끄떡거리니까 약간 끄떡거리죠. 다시